브라질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술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아 심심한데 술? 어 술 안주 너무 맛있어. 술 한잔 할까? 새끼 짠. 짠. 나 코레아, ser magro e de pele clara é o padrão de beleza.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말 K-pop을 봐도 다 말랐을 거라마? 다 마르고 하얀 애들 되게 많아. 간혹가다가 좀 안 마른 애들이 그나마 좀 글래머틱한 게 하자 같은 경우? 그쵸. 그 정도지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브라질 사람이 딱 봤을 때는 거의 다 말랐을 거야. 하얗잖아. 맞아요. 응. 그리고 그런 건강미들이 이제 되게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거지, 유행되는 거지. 전에 같았으면 다 그냥 돼지다 이랬죠. 응. 통통한 것도 통통이, 아닌데. 통통이 맞아. 그치. 다르지. Coreanos são mais vaidosos do que os brasileiros. 왜냐면은 한국의 미가 어떻게 보면 얼굴이 많이 그거 되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관리, 피부 미용 늘 관리를 하고 얼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브라질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이 미에 대한 그게 더 심한 것 같아. 얼굴을 더 관리하는 것 같아. 맞아요. 응.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남성분들도 이제 화장을 하는 것도 맞아. 되게 그냥 흔한 거고 다들 그쵸. 하고 연예인이 아니어도 그렇죠. Brasileiros parecem gostar de cirurgias plásticas tanto quanto coreanos. 난 성형한 사람 못 봤는데?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 성형한 사람 못 봤어? 누가 성형했어? 저 같은 경우, 말씀하세요. 궁뎅이 성형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 성형 어딜 많이 하죠? 얼굴.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궁뎅이. 그렇죠. 딱 그거예요, 궁뎅이랑 엉덩이. 아.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Brasileiros sempre me perguntam se eu já comi carne de cachorro. 많이 안 물어보셨어요? 개고기를 먹었냐고 물어보진 않았어. Faziam bastante antigamente, né? Mas não é nem sempre que fazem. É uma e outra que pessoas que fazem, mas essas eu consigo ver que tem pessoas que perguntam por curiosidade mesmo, não pela maldade, né? Então assim, não é nem sempre que perguntam. E quando perguntam, eu respondo de boa que não é todo mundo que come, eu mesmo nunca experimentei. Na Coreia também não se come mais, né? No Brasil tem muitos haters. 한국에 비하면은 꼬미지 진짜. 내가 이렇게 말은 이제 잘 이해를 못해도 번역기를 돌려서 다 해보면은 악플은 없어 거기. 근데 한국은 뭐 하나 트집 잡잖아. 싹 악플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나 코레아 네거스 pesado mesmo. Pesado. Os haters ali, eles descobrem qualquer coisa de você, se odiar e vai atrás de você. Eles fazem negócio bizarro. Os coreanos bebem mais bebidas alcoólicas do que os brasileiros. 1, 2, 3. 술 너무 좋아요. 브라질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술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마시죠? 더 좋아하고. 한국은 술 문화가 되게 발전됐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기는 뭐 뻑하면은 그냥 야 소주 한 잔? 아 심심한데 술? 술 안주 너무 맛있어. 술 한 잔 할까? 야 오늘 치맥? 이름에 벌써 술이 들어가는데. 이 세 버디 해봐라. 오스코레에서 또 더 베스키 본 베베 엘리스 파생 짠 짠 나 땡키 비라우 커프 아 새끼 짠 짠 toda hora. Então vai tipo duas, três garrafas por pessoa fácil, entendeu? Aí quando levanta já não lembra de mais nada.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있었고. 왜냐면 내가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 생각하는 거랑 정말 브라질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거랑 정말 좀 다르고 좀 좋은 정보도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이걸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저마저도 브라질의 문화 이런 시선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느낀 것 같고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런 거를 좀 뭐랄까 궁금해 하나? 좀 이랬었던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들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정말 브라질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생소해 되게. 네네네, 생소했던 것 같아요.